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궁예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오늘은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When 궁예 founded, 후 고구려, 왕건 and his father helped 궁예, right?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됐었죠?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설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found란 동사 이제 과거 형태가 된 거죠. 왕건과 그의 아버지는 궁예를 도왔습니다. 왕건 became a faithful general. 그리고 이제 왕건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었는데요. 왕건 won a battle against 후백제. 그리고 이제 왕건은 굉장히 general, 군사로서도 군인으로서도 훌륭했는지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So he became famous. 그걸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되었고요. 유명해졌습니다. 궁예 executed his servants and even his wife and two sons.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죠. 궁예가 얼마나 점점 좀 약간 광기 어린. 그래서 자신의 종과 심지어 와이프, 아내와 아들까지도 처형을 했습니다. 왕건 became the new king after he removed 궁예 with help from other allies. 다른 이제 그런 동맹들의 도움을 받아서 궁예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저런 사람의 밑에서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Later he unified the later three kingdoms, 신라, 후백제, and 후고구려. He named the unified kingdom 고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고려가 나온 것이죠. 나중에 이제 남아있던 신라,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를 모두 다 통합을 해서요. 그는 새로운 나라, 통일왕국인 고려를 세웠습니다.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to make or become a single unit or unite. 자, 무엇일까요? 하나를 만드는 거죠. 통일시키다. 동사로 unify가 되겠네요. 우리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단어죠. Number two, to inflict capital punishment on, put to death according to law. 죽이는 거예요, right? 근데 이제 이거가 그냥 무조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 너는 사형에 처한다, 참수한다, 이런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나왔던 좀 슬픈 얘기지만 많은 servants와 심지어 his wife and sons까지 execute라고 했다고 그랬죠. 처형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 person employed by another, especially to perform domestic duties. 어떤 여러 가지 그 집안일을 갖다가 돌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잡단일들 하는 우리가 그런 거를 종, 그쵸? servant라고 하죠. 요즘엔 servant라는 개념으로 포지션은 없지만 Number four, to set up or establish on a firm basis or for enduring existence. 자, 뭔가를 세우는 거죠. 이것만 딱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굳건한 토대 위에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걸 우리가 설립하다, 뭘 세우다, 토대를 세우다, found가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